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신문 박춘호 기자입니다. 한 주간 치과계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주간 핫 이슈. 4월 첫째 주 토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달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이달에는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야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13일과 27일에 열립니다. 당초 3월에 통과 여부를 주목했던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표결 처리가 이처럼 늦어지면서 남은 기간 동안 의료계의 대응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3월 30일에도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면허 강탈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국회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반대하는 회원과 일반 국민의 탄원서를 취합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입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4월 9일에 취업이 속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궐기를 개최하는 총력 투쟁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반대하지만 아직 탄원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각 시도지부 사무국 등을 통해 오프라인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장 최종 후보에 보철과 김성균 교수와 치주과 이용무 교수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서울대 치과병원장 후보 등록에서는 김성균 교수와 이용무 교수를 비롯해 치주과 구영 교수, 교정과 백승학 교수, 구강내과 정진우 교수 등 5명이 사표를 던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서울대 치과병원은 지난 3월 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공개 모집에 접수한 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김성균 교수와 이용무 교수를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균 교수는 1993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치과병원 홍보실장, 관악 서울대 치과병원장을 역임했으며 이용무 교수는 1991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치과병원 기획조정실장, 서울대 치과병원 치주과장을 지냈습니다. 이사회가 이 두 명의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가 최종 1인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서울대 병원이 2월 중순에 이사회를 열어 서울대 병원장 최종 후보를 선정한 이후 20일 정도 만에 임명 발표가 났던 것으로 볼 때 서울대 치과병원장 역시 조만간 발표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관급 인사인 서울대 치과병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놀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